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파우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우치 일반 주머니죠. 주머니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주머니 이름은 에디슨 파우치고요. 에디슨 파우치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랜턴이 하나 있는데 얘가 에디슨 랜턴이에요. 근데 미니 에디슨 랜턴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앙증맞은 랜턴이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 랜턴은 케이스가 원래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샀을 땐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랜턴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뭐해서요. 이렇게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서 파우치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파우치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파우치는요. 흰색으로 가지고 이 면을 다 채웠는데요. 흰색 사이사이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의 실을 넣어서 여러 가지의 실을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애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면을 만들어주고 줄무늬들은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 줄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셔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잡아다니시면은 입구가 조여지는 형식으로 복조리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디슨 파우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 에디슨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랑 좀 틀리죠. 얘는요. 기법은 똑같은데 세 코씩의 한길긴뜨기들이 들어갔는데요. 얘는 두 코씩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얘는 바닥이 이렇게 가방 바닥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애라서요. 아까워서 이 바닥에다가 실들을 연결을 해서 이 파우치를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때는 이 바닥이 안 들어간 일반 실로 뜨는 형식으로 파우치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 파우치 만들었던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 허니실이라고 해서 제가 일반실 많이 쓰고 있는 실이고요. 그 다음에 산플라이라고 해서 허니실 중에서도 굉장히 얇은 면실입니다. 이 얇은 면실에다가 사용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허니실 하나가 이 옆에 면을 다 채워주는데요. 요거 한 탈에 가지면은 이 파우치 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면 만들어주실 때 흰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무늬들 넣으실 때는 가지고 계신 색상의 실들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부터 여러 가지 색 다 넣어주실 수 있는 형태로 오늘 이 파우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파우치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파우치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닥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 흰색 실 갖고 왔고요.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줘서요.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거고요.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사슬이 3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다시 찌르셔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전부 11개의 코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 두 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개, 4개,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세요. 11개의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서 세 번째 사슬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코에다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고랑에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랑은요. 한길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고요. 이렇게 바늘을 찌르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 한개 긴뜨기들을 다 떠주시고요. 두 번째 단부터는 전부 다 고랑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한개 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 바늘을 찌르셔서 한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에서는요. 코를 늘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고랑에는 두 코의 한개 긴뜨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을 감고요. 두 번째 고랑 가시면서 한개 긴뜨기 다시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떠주시면은 지금 두 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세 번째 고랑이에요. 요 사이에다 바늘 넣으셔서 한개 긴뜨기 다시 두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각각의 고랑에 두 코씩의 한개 긴뜨기를 넣어주시면은 두 번째 단에서는 전부 22개의 한개 긴뜨기 코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요. 요 마지막 고랑까지 각각 두 코씩을 넣어서 제가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에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고랑까지 두 코의 한개 긴뜨기가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는 또 기둥코하고 한개 긴뜨기가 있는 사이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단도 마무리를 해주세요. 세 번째 단에서는요. 고랑에서 코들이 들어갈 건데요. 한개 긴뜨기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둥코 사슬 3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 두 코에 한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자, 이렇게 하시면은 세 코의 한개 긴뜨기가 고랑 하나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세 번째 단에서는 코를 또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코수는 33개의 코가 나오게 되고요. 이 V자처럼 생긴 자리 고랑마다 세 코씩의 한개 긴뜨기 들어가야 돼요. 실을 감으시고 이 옆에 보시면 이 고랑 하나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자처럼 두 코가 들어가 있던 자리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찌르셔서 이 자리에서 세 개의 한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개 긴뜨기까지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한 고랑에서 세 코의 한개 긴뜨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있는 고랑 하나는 빠지고 그 옆에 이렇게 V자처럼 생긴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한개 긴뜨기 세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코씩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저 이 세 코짜리 세트도 총 11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코수는 33개의 한개 긴뜨기가 나올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각각 한개 긴뜨기 세 코씩을 넣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세 코의 한개 긴뜨기가 11번째 자리까지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둥코 올라갔던 자리에 있는 첫 번째 고랑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개 긴뜨기랑 한개 긴뜨기 사이에다 바늘을 그대로 찌르셔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도 고랑뜨기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단도 한개 긴뜨기 들어갈 거라 기둥코 사슬을 3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고랑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여기서도 코들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요 세 코를 연속으로 떴던 자리는 고랑이 하나,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고랑에서 한개 긴뜨기 두 코가 나오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고랑 가시면서 한개 긴뜨기 다시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제 세 코 위에서 네 코의 한개 긴뜨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그 다음 고랑 가셔서 다시 한개 긴뜨기 두 개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고랑으로 두 번째 고랑으로 가셔서 다시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이 네 번째 단에서는 세 코 위에 네 코씩 나왔잖아요. 전체 코수는 44개의 한개 긴뜨기가 나오게 되고요. 11군데 전부 다 네 코씩의 한개 긴뜨기를 뜨셔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각각의 고랑이 두 코씩을 넣었고요. 전체 코스는 44개의 한기긴뜨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는 고랑뜨기로 마무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넣으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코가 완전히 늘어나는데요. 지금 요 V자처럼 생긴 두 코가 지나간 사이로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코에 가시면서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고랑 쪽으로 가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V자, V자가 있는 사이 중간으로 간 거고요. 이 자리에서부터 다섯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길긴뜨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고랑의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세 코에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V자처럼 생긴 자리 말고요. 이 옆에 보시면 두 코랑 두 코가 있는 사이 고랑이고요. 하나 두 번째 고랑에 바늘 찔러서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둘, 그 다음에 셋.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두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옆으로 가시면서 V자가 있는 사이죠. 두 번째 고랑에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둘,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이렇게 세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두 코가 지나가야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가 지나간 사이에다 바늘을 찔러서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은요, 이제 세 개씩 묶어지는 세트가 나온 거고요. 이게 바닥의 맨 마지막 단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에서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세 코씩 들어가는 세트는요, 전부 22개가 나오게 됩니다. 총 코수는 66개, 66개의 한길긴뜨기 코가 나오게 되고요. 세 코짜리 세트 22번을 넣어주시면은 요 마지막 자리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두 코 사이마다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다섯 번째 단을 떠줬고요. 이게 이제 바닥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옆선으로 올라가는 무늬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세 개짜리 한길긴뜨기까지 뜨고 나셔서요. 다음에 들어갈 색상이죠. 그 포인트로 들어갈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 두 개를 가지고 엮어가면서 이제 옆면을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세 코까지 나오고 나시면 마무리하실 때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 이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찌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 바꾸실 때는요, 이 새로운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이 새로운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신 이, 저는 이제 하늘색을 썼는데요. 이 실을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실은요, 그냥 바싹 잡아다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흰색 실은 자르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실 갖고 오면서 꼬랑지가 나온 애들은요, 이렇게 뜨개를 하실 때 옆으로 놓고 잡아주세요. 그러면 실 정리를 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자리를 색깔을 지금 실을 바꿨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슬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줄을 걸어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 3코가 지나가고 3코랑 3코 사이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요. 그대로 실을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흰색 실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거 타고 가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타고 가시면은 어차피 얘는 또 다음 단에다 써야 되려서요. 그냥 이 자리에다가 버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슬 3개를 주세요. 사슬 3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한길긴뜨기 3코랑 3코가 있는 사이 고랑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서 바싹 줄을 묶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주시고 세 코랑 세 코 사이 고랑에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줄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줄들을 걸어주시는데요. 이 줄은 전부 22개의 줄이 나오게 되고요. 사슬 3개로 줄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빼뜨기 하신 다음에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코랑 세 코 사이에 고랑에 넣으셔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서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선에 들어가는 이 포인트 색상의 실로요. 사슬 3개짜리 줄들을 걸어서 왔습니다. 맨 마지막 자리까지 왔고요. 이 맨 마지막 자리 고랑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우선 바늘을 찔러주시고 이 포인트 색상의 실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흰색 실이요. 우리 아까 내려놨던 실을 다시 잡으셔가지고 이 흰색 실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다음 단 올라가시는 거고요. 다음 단은 우리가 이 색실을 걸어놨던 줄 쪽으로 자리를 한 번은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요. 이 줄에다가 걸어서 한길긴뜨기 들어가야 됩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 주신 다음에 실을 감고요. 지금 이 파란색 줄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 전부 세 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요. 옆에 줄로 가셔서 또 그 옆에 줄 위에다가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 번째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줄 위에 코들이 세 코씩 들어가면서 사이사이에만 요 포인트 색깔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점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고요. 이 옆에 줄 쪽으로 가셔서 줄에다가 이렇게 걸으셔서 한길긴뜨기 세 코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요, 줄 위에다가 각각 세 코씩을 떠주시면은 이게 이제 옆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바로 옆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뜨셔서 그 다음에 옆에 줄로 가시면 되고요. 각각의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씩을 뜨시면서 이 마지막에 있는 줄까지 또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리를 이동을 하면서 이 실이 좀 헐거워지면 이 사슬이 있는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좀 잡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 줄 쪽에다가 마지막 줄이죠. 이 마지막 줄에다가도 한길긴뜨기 세 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단을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가 있던 자리에서 이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찔러주시는데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고요. 흰색 실은 다시 내려놓으시고 이 파란 색깔 포인트 색실이요. 이 포인트 색실을 다시 잡으셔서 이 파란색 실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색깔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시고 흰색 실은 좀 잡아다니셔서 간격을 좁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이 또 바뀌었고요. 이 상태로 다시 사슬 3개가 있으시면 돼요. 사슬 3개로 줄 만들어주시고 세 코랑 세 코 사이 고랑에다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셔서요. 그 다음에 세 코하고 세 코 사이에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 주셔서 그 다음 고랑에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줄 걸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 에디슨 파우치는 이 기법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줄 걸어주시고 그 줄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다시 줄을 걸어주시고 그 줄에다가 코드를 걸어서 떠주시면서 이 단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슬 3개씩 들어가는 줄이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슬 3개짜리 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빼뜨기를 하실 때 이 파란색 실을 내려놓으시고 뒤에 있는 흰색 실을 잡으셔서요. 이 흰색 실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파란색 실 잡아주시고 흰색 실 갖고 오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 색깔이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 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 쪽으로 자리 이동하셔서요. 여기서 다시 한 개 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 주시고 두 개의 한 개 긴뜨기를 더 줄에다 걸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줄에다 걸어서 두 번째 한 개 긴뜨기까지 떠주시면은 기둥코 포함해서 전부 세 코의 한 개 긴뜨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세 코 떠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 줄에서 한 개 긴뜨기 세 코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코 떠주시고 또 옆에 가셔서 줄 위에다가 세 코의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옆선 벌써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샘플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 샘플 보여드리면요. 얘는 지금 단마다 색깔을 바꿨습니다. 잘라내고 새로운 색상의 실을 계속 바꿔가면서 줄을 걸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있어서 사이가 좁게 나온 애는요. 이 바닥이 구멍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들을 먼저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코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두 코의 간격밖에 안 나와서 이 줄 자체도 사슬 두 개씩만 줬습니다. 그래서 사슬 두 개의 줄을 주신 다음에 줄 위에는 한 개 긴뜨기 두 코씩을 넣으시면 촘촘하게 나오게 되고요. 세 코를 뜨시면 이렇게 좀 성글성글한 모습으로 파우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두 코를 떠주실 때는요. 이 바닥 부분에서 두 코를 떠주실 때는 여기에서요. 이 세 코 있는 자리를 두 코씩만 뜨고 나셔서 간격을 좁혀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원형 크기를 계속 늘리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줄들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줄은 꼭 짝수로 걸어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 레이스 만들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짝수로 넣어주시면서 단을 올려주세요. 단은 이 단은 전부 11단을 올렸는데요. 이게 실이 굵으시면은 더 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길이를 계속 단을 올려서요. 이 옆면을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는 좀 짧게 뜨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단까지만 떠서 올 거고요. 옆면에 옆면에서 10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면에 이 파란색 점이 있는 부분부터 한 단을 쳐서요. 10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길이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10단을 떠서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선을요. 제가 아까 10단을 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은 8단을 먼저 떴습니다. 8단을 뜨게 된 이유가 지금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이 랜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더 작은 랜턴이 있어서요. 얘는 폭도 사실은 좀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폭은 그냥 그 앞에 있는 큰 랜턴 사이즈로 맞췄고요. 이 랜턴도 파우치에다 담아서 들고 다니려고요. 얘는 길이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단이 옆선으로 올라간 상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이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줄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랑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실은 잘라냈고요. 이제 흰색 실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이 뒤에 있던 흰색 실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파우치 끝부분에요. 이렇게 끝부분에 제가 레이스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입구 부분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입구는 흰색만 갖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던 실, 이 흰색 실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줄 쪽으로요. 이 가운데 줄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요. 줄에서 한 번을 묶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실을 바로 감으셔서 이 옆에 줄로 가세요. 그래서 이 옆에 줄로 가시면서 이 줄에다가 한 개 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 실을 다시 감아서 한 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한 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을 또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요. 다시 그 줄에다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개 긴뜨기 지금 세 개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네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세요.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는 4개가 나오는데요. 사이마다 사슬을 하나씩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4코를 떠주신 다음에는 다음에 있는 줄 쪽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서 묶어주세요. 그래서 옆에 줄에서 묶어주시고 바로 여기서 실을 다시 감고요. 옆에 있는 줄 쪽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하나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사슬 하나 주셔서 사이 벌려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줄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갔고요.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세 번째 떠주세요. 그리고 사이에 사슬 하나, 마지막 네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서요. 한 줄 위에서 또 네 코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옆에 있는 줄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옆에 줄 쪽에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또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줄에서 묶어주시는 겁니다. 줄에서 묶어주시면 이제 부채 모양처럼 얘네들이 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하신 다음에는 바로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있는 파란색 줄 쪽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다시 하나, 사슬 하나,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세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이요. 지금 두 줄에서 이 코들이 네 개씩이 나오는데요. 한 줄에서 네 코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묶어주시고 그 다음 줄에서 다시 네 코를 떠주시면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네 코 뜨시고 옆에 줄에서 빼뜨기로 묶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끝에 부분에 이 입구 부분이죠. 입구 부분에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시는데요. 지금 이 네 코짜리 한길긴뜨기 총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문입니다. 이렇게 한 줄에서 한길긴뜨기 네 코 나왔고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시면은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서 한 단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을 더 떠주시는데요. 지금 이 빼뜨기 하신 상태로 그대로 다시 실을 감으셔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네 코가 있고요. 얘는 고랑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랑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바로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한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두 코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실을 감아서 두 번째 고랑에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엔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각각의 고랑에는요. 한길긴뜨기 두 코씩이 들어가고요. 이 코마다 사이에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랑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그리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나시면 여기 지금 빼뜨기를 묶었던 코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다 다시 바늘을 넣으셔서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반원처럼 생기고요. 모양이 이제 부채 모양처럼 펼쳐지게 되죠. 빼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실을 감으셔서 이 첫 번째 고랑에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코 떠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가운데 고랑에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하나, 그대로 세 번째 고랑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다시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요 무늬는 전체적으로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 코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나면 옆에 빼뜨기 했던 자리입니다. 묶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바늘 찔러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가운데 부분이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 볼록볼록한 애들이 이제 더 볼륨감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여섯 코씩을 넣어주시면서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 나왔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전부 다 사슬이 하나씩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한 고랑에서 두 코의 한길긴뜨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빼뜨기 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하셔도 되고요. 밑에다 하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금 이 파우치의 길이 부분 전부 다 나왔고요. 이 파우치 몸체 부분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 자투리 실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투리 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꼬리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우리 여기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바늘을 밑에 쪽으로 찌르셔서, 이렇게 밑으로 찌르셔서, 옆쪽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이 흰색이 많이 있는 쪽으로 바늘을 옮겨 가시면서요. 이 코들 사이사이로 실들을 이 사이사이로 바늘이 가면서 이 꼬랑지 실은요. 이 안쪽에다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 정리까지 했습니다. 입구 부분이 조금 넓은데요. 얘네들 이렇게 펼쳐져야지 물건들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꼭 랜턴 같은 거 아니더라도 우리 필요한 파우치들 뭐 담아놓으실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입구가 좀 넓어야지 넣다 뺐다 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파우치 몸체 부분을 전부 다 만들었고요. 이제는 줄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샘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꽃을 하나씩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 끝에 부분에 얘는 이렇게 실로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알록달록한 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무단추를 달아줬는데요. 나무단추가 있으신 분들은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꽃 모양 같은 거 하나씩 달아서 끝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샘플로 만들어놨던 애가 있어서 요 꽃 모양으로 된 줄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흰색 실 갖고 오셔서 줄을 만들고 꽃은 맨 마지막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 흰색 실 갖고 오셔서요. 처음 시작하실 때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매듭을 하나 주시고 매듭을 하나 주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셔가지고요. 이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요. 줄을 만들기 전에 꽃의 중심을 먼저 만들고 줄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첫 번째 코에다가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데요. 꽃 중심은 긴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두 개만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시고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쏙 빼시면 긴뜨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기둥코를 포함해서 벌써 긴뜨기 두 개 나왔고요. 실을 감아서 다시 이 첫 번째 코에다 넣으시면서 한 번에 쏙 빼시면 긴뜨기 세 개입니다. 꽃의 중심은요. 긴뜨기 전부 여덟 코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 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긴뜨기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여덟 번째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로 사슬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고랑에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꽃의 중심은 이렇게 긴뜨기 8코로 갈 거고요. 줄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시면은 이렇게 사슬 두 개가 올라가게 됐고요. 이 첫 번째 사슬에다 그대로 찔러주세요. 이 첫 번째 사슬에 그대로 찌르셔서 사슬 두 개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사슬에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다 실을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실을 끌고 올라오셔서 끌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길이를 요 사슬만큼 길이로 올려주신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고리가 걸린 상태로요. 뒤에 실을 그대로 쏙 빼주세요. 두 코를 관통을 해서 빼주시고 고리 살짝 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요. 두 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하나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앞에 거 말고 뒤에 있는 줄에다 바늘을 다시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서 실을 끌고 올라오시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고리가 다시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개가 생긴 다음에는 한꺼번에 같이 쏙 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를 좀 길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리를 길게 빼주시면 이 줄은 되게 통통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지금 하나가 걸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줄이 이렇게 세로로 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줄 말고 뒤에 있는 줄에다 바늘을 다시 한번 찌르세요. 찌르셔서 뒤에서 실을 끌고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사슬 길이만큼으로 키를 맞춰주시고요. 두 개의 고리가 걸리면 한꺼번에 쏙 빼서 관통을 시켜주시고 고리를 살짝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게 실은 얇은데도요. 이 줄은 통통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길게 빼셨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줄을 바늘로 찔러서 뒤에서 실 끌고 올라오시면서 키를 맞춰주시고 두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관통해 주시고요. 두 개의 고리 관통하고 나시면 앞에 고리 말고 뒤에 고리죠. 여기 뒤에 두 줄 중에 뒤에 줄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서 줄을 끌고 올라오셔서 두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를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줄을 다시 걸어서 실을 끌고 올라오셔서 키 맞춰주시고요. 두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줄들이요. 이게 통통하게 되면서 약간 좀 납작하기는 한데요. 한 줄로 사슬뜨기 한 것보다는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줄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고리를 좀 적당히 빼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고리, 우리가 두 개 통과했던 애 중에서 바깥에 있는 애를 걸어서 키를 올려주시고 두 줄을 한꺼번에 통과. 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시면은 이제 줄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 줄을요. 얼마나 길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은 우리 이 주머니 만드시잖아요. 이 파우치 주머니에 둘레가 이렇게 반이죠. 그러면은 얘를요.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해서 이 줄이 길이가 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레만큼 나와야 되는 거고요. 파우치 둘레만큼으로 지금 이 줄 이렇게 통통한 줄을 계속 만들어서 우선은요. 요렇게 대보시면서 이거 이제 파우치가 사이즈가 다 틀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실 갖고 이렇게 줄을 만드실 때는요. 만들어놨던 파우치에 둘레를 재가면서 한 바퀴가 다 돌아갈 수 있을 만큼으로 길게 사슬로 줄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줄을요. 길게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한 32cm 정도 나오게 길게 만들었고요. 제가 만들어놨던 파우치에 둘레에다가 이렇게 대봤어요. 그랬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사이즈가 좀 작으면 나중에 완전히 다 당겼을 때 주머니가 울거든요. 그래서 이 둘레 길이보다 살짝만 크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뒤에서 실 한번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해서요. 그대로 실을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 꼬랑지는 조금 넉넉하게 빼주시고 그대로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다니셔서 이렇게 잡아다니셔서 매듭을 꼭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줄이 하나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처음에 만들어놨던 줄하고 길이를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꽃의 중심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꽃잎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꽃잎파리를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실, 우리 아까 하늘색 썼던 애 그대로 쓸 거고요. 꽃잎사귀는 우리가 여기 지금 동그랗게 원형 만들어놨던 자리에 이 코의 이 사슬 중에 하나에다가 바늘을 찔러주시는데요. 이거 잘 안 보이시면 고랑에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뒤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 사슬을 두 개를 주세요. 이렇게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주시면 긴뜨기 기둥코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길긴뜨기 뜬 자리에서 바로 사슬을 두 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주셔서 이 사슬을 두 개짜리 줄은요. 지금 코들이 들어가고 있는 고랑 쪽으로 다시 바늘을 찔러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잎사귀를 이 고랑에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총 세 코로 이루어지는데요.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시 긴뜨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고랑 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두 개로 긴뜨기 기둥코를 올려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자,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나오고요. 그럼 이제 두 코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사슬 다시 두 개 주시고 이 사슬 두 개는요. 지금 코들이 들어가고 있는 고랑 쪽으로 다시 바늘을 찔러서 여기에다 빼뜨기를 하면서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들이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잎사귀는 전체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고랑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이 다음 고랑에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자리를 또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옆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두 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두 개 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들 걸어주시고요. 이 잎사귀 총 8개를 우선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잎사귀예요. 긴뜨기로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바로 위에 사슬 두 개 나왔고요. 지금 그 고랑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잎사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 첫 번째로 잎사귀 만들었던 자리 쪽으로요. 이렇게 뒤에 줄은 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옆으로 가시면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요. 바싹 잡아다니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꽃잎사귀 8개가 나왔고요. 이 꼬랑지 실은 돗바늘 연결하셔서 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실 연결하면서 나왔던 애는 제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 실들이 숨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 사이로 실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줄에다가도요. 여기 꽃잎을 하나 달아주세요. 이거 같은 색상으로 똑같이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포인트가 되는 다른 색상 하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여기 꽃잎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분홍 색깔로 꽃잎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이 줄들을 걸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꼬랑지 실에다가 돗바늘을 좀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돗바늘을요. 꼬리 실에다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줄을 달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위에 레이스는 11개지만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길긴뜨기 3개짜리 세트는 2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어디에다 관통을 시키실 거냐면 요 한길긴뜨기하고 한길긴뜨기가 있는 세 코하고 세 코 사이에다 넣을 거예요. 줄들을 걸어줄 거고요. 요 사이 벌어진 자리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밑쪽으로 들어가면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해서 홈질하듯이 이 줄들을요, 이세 개씩 묶여있는 몸통 부분에다가 관통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잡아다니시면은 이 꼬랑지 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있는 부분이요, 얘네들 때문에 쏙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위아래 위아래 하시면서 이렇게 홈질하듯이 이 줄들을 좀 관통을 시켜주세요. 관통을 시켜서 꽃잎사귀가 있는 자리까지 한 바퀴를 다 관통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꽃잎이 걸려있는 자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묶어주셔야 돼요. 이 꼬랑지실을 묶어주셔서요. 이 꽃잎에서 묶어주시는데요. 이 원형에서 한쪽에 라인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쪽쯤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이 꽃잎, 꽃 중심에 흰색 있는 자리에 이 실들로, 이 바늘로요. 그대로 이 줄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빼셔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칭칭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듭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다 바늘 찔러서 꼬랑지실 이렇게 한 번, 두번 정도 감아서요. 묶어주시고요. 자, 이제 매듭을 작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 흰색 실 그대로 여기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 이 꽃잎 사이로 관통을 하시면서 또 실을요, 이 꼬랑지 실은 이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돗바늘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실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흰색 실을 이렇게 꼬리를 잡아다니셔서 이 안쪽으로 숨겨주신 다음에 이 자투리 실들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투리 실을 잘라내면은요, 이줄 하나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파우치에 완전히 걸렸고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잖아요. 이거는 이 가운데 꽃을 잡으시고 바싹 잡아다니세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센터가 맞아집니다. 이렇게 두 줄이 같이 길이가 맞아지게 돼요. 이 상태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으셔서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줄 하나 또 만들어놨던 애 있죠. 얘도 돗바늘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돗바늘 연결하셔서요. 이번에는 시작을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이 꽃잎사귀, 분홍색 꽃잎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게 세 코짜리 세트가 있는 자리 위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개의 세트를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열, 11번째. 이 11번째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시고요. 이 세트 사이에다 바늘 찔러서 지금 첫 번째 줄 걸어놨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이요 걸려야 됩니다. 근데 시작하는 자리는 지금 이 분홍 색깔로 끝난 지점의 반대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파란색 꽃잎 만들어놨던 애 여기 걸리죠.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지그재그 하시면서 여기 이제 홈질하시면서요 이 줄들이 이 사이로 관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더 줄들을 걸어주셔야 돼요. 이 주머니에, 이 파우치에 줄들을 걸어보세요. 두 줄이 걸리죠? 이제 한 자리에서 두 줄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떠서 이 꽃잎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꽃잎 자리에서 묶음을 해주시고 실 정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줄들을 다 걸었습니다. 두 줄이 한꺼번에 갔는데요. 시작하는 지점이 한쪽 모서리 부분이고요. 이쪽에도 시작하는 부분이 반대쪽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양쪽으로 달리면은요, 얘네들을 가운데를 잡으시고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오므라집니다. 그래서 입구가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주머니 형식으로 다시 입구가 조여지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넣어서 펼치시면 입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에디슨 파우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쪽의 줄은요,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되고요. 나무단추 같은 거 달아주셔도 심플하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에디슨 파우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